네, 여기는 다시 경주 블루온 리조트에 마련된 이 특설 당구 경기장입니다. 시즌 개막 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주 블루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 128강전 베트남을 대표하는 응유엔 구억 응유엔 선수가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선수인데요. 황주현 선수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4세트. 자, 네. 참. 내공이 좀만 느려져도 지금처럼 키스가 있는 공인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두 번 똑같은 실수를 네. 반복을 했네요. 네, 앞공의 타격을 많이 줬죠. 항상 이렇게 큐를 그 총처럼 옆에 딱 네, 대구 앉아 있죠. 당구 선수의 기본 자세죠. 네. 그렇습니까? 자, 백한번 왼쪽인데. 네,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죠. 이것도 오. 노란 공이 조금 아래쪽에 있었으면 바로 더블 레일로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수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건 지금 황재현 선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아까처럼 시간을 가지고 단 한 번만이라도 3 쿠션 위치에서 그렇죠. 쳐다만 봤더라도 이 정도는 실수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길게 지금 오차가 네. 크게 떨어졌어요.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황지원. 키스가 납니다. 네. 확실히 이 4세트 경기에서 선수들이 갖는 부담감은 앞서고 있는 선수도 2대1로 앞서고 있는 선수도 굉장히 부담이고 쫓아가는 선수도 그만큼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키스가 나면서 득점하지 못했던 응유엔 꼬 공유엔. 자, 뒤돌리기 공략인데 자, 키스가 났어요. 쫓아는 가는데 네. 네. 득점하지 못합니다. 확실히 약간 설명할 수 없는 4세트 초반 분위기네요. 그렇죠. 자, 지금 두 선수 모두 득점하지 못하면서 4세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횡단샷. 네. 굉장히 잘 읽어낸 거죠. 네. 옆돌리기보다는 횡단샷이 훨씬 더 쉬운 그런 위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실수 그런 것만 아니면 사실 누가 쳐도 저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읽어내는 게 이제 그렇죠. 실력인 네. 거죠. 확률 높은. 그렇죠. 지금은 살짝 그렇게 좀 불안했던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뭐 득점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돌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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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공을 끌어서 쓰리 쿠션에서 퉁 하고 튕겨 나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모습. 몸까지 써면서 이제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일단은 얇은 두께 장단 장으로 네. 네 이거 놓치지 않죠. 이 세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응년과 응년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공격을 잘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리드미컬하게 탁탁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
이제 직접 볼 것인가, 얇게 쳐서 뒤로 맞출 것인가. 근데 얇게 친다는 의미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통은 저렇게 눌러 친다는 개념으로 쳤을 때,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눌러 쳤을 때, 밀렸을 때, 투 쿠션에서 회전을 많이 먹어버리고, 쓰리 쿠션에서 퉁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적절하게 회전을 빼고 눌러가지고, 밀림을 아주 잘 이용을 했어요. 4대 0을 앞서가는 응유엔과 공유엔. 지금 2세트 초반 분위기처럼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출발이 좋습니다. 네, 회전을 많이 써줘도 되는 공이죠. 네, 자, 돌리기 형태의 공략인데요. 자, 회전 살아있죠? 여기서 힘이 완전 빠졌어요. 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서두른 느낌이 있죠? 네, 한 4, 5초 정도 남아있던 것 같은데. 네. 자, 브릿지가 살짝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앞돌리기로 넘어가나요? 네. 마치 경기 흐름 묘하네요. 네. 이 세트를 약간 판박이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또 가고 있어요. 네. 자, 응유엔 선수 4이닝째로 접어들었어요. 빗겨치기로 공략했습니다. 네. 공격 잘해갑니다. 자, 5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조금 두껍게 맞고 내려왔다면 뭐 다음 공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은 조금은 어려운 위치예요. 자세도 조금 안 나오고. 128강전 응유엔과 공유엔과 황지원의 대결. 세트 스코어 2대1로 황지원 선수가 앞서고 있고 뒤져 있는 응유엔 선수가 이번 세트에서 리드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세트를 응유엔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 이제 승부치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아, 두 뱅크 시도하네요. 아, 이건 회전 살아서 넘어가겠죠. 오히려 조금 얇게 맞았다면 득점 가능성이 있었을 네. 테고 또 의도한 것 자체는 바깥쪽으로 맞아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정말 서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어지간한 공은 네. 그냥 바로 엎드리면 각이 나와 있나 봐요. 대단하죠. 대단한 선수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없이 반복된 훈련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네. 감각적으로 어떤 테이블 상황이나 지금 배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양의 훈련이 동반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겠죠. 네. 키스가 나면서 또 의도한 대로 플레이를 가져가지 못한 황지원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네, 성공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결은 그 기세 싸움이 어느 정도 딱 윤곽이 드러나면 기세를 잡은 선수가 세트를 가져가는 흐름이에요.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이 세트가 응유엔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 이 세트를 이제 승부치기인데 아, 과연 네. 그리고 승부치기를 가면 오늘 이 초급 배치에서 두 선수가
어려웠어요. 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은규현 선수 입장에서는 승부치기 가면 초구를 양보하는 것도 글쎄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또 네.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은재현 선수 득점하지 못했죠. 어찌됐든 그 키스를 두 번 냈다는 거는 그 공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아직은 익숙치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룰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차근차근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자, 7대1로 앞서가는 응유엔과 국유엔. 자, 앞 돌리기 짧게. 안전하게 간다고 생각했던 공이 오히려 그러게요.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저 사이로 지금 빠지면서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오. 자, 은재 선수가 네, 전혀 감을 또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공 자체가 그렇게 쉬워 보이는 공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네. 잘 맞춰낼 때 보면 뭐 못 치는 공이 하나도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쳤지 않습니까? 일단 뭐 옆돌리기죠? 네. 이런 형태의 섬세한 공격을 좋아하는 그렇죠. 선수지 않습니까? 네, 네, 성공.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7점 차, 8대1로 앞서가는 응유엔과 국유엔. 되돌리기가 먼저 눈에 들어왔죠? 쉽다고만은 할 수 없는 공인데요. 앞돌리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강하게 짧게 꺾어놨습니다. 네. 네. 짧은 각으로 네. 좀 자신 있게 공략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공격을 한번 성공시킨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공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앞돌리기도 뭐 가능한 공이었습니다만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뭐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자, 다시 한번 횡단. 자, 횡단 다시 뒀죠. 네. 자, 이거 조금 불안합니다. 네. 그래도 점수차는 좀 여유가 있죠. 8점 차면은 장유현 선수 여유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횡단샷이 네. 떨어져 있는 공을 횡단을 할 때 확실하게 밀리는 각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밀리는 각이 없을 때는 회전을 좀 사용해 줘야 되죠. 네. 자, 특유의 템포가 나와야지만 이번 세트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지금 뒤돌리기 성공시키고 공이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만 뱅크샷이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아, 실수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득점이 안 될 때 네. 보면 또 아쉬운 장면이죠. 지금 보면 뱅크샷을 시도를 했는데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봤던 황지현 선수입니다. 인터뷰할 때 환하게 저 웃,
웃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얇게 코너를 돌려냈습니다. 네. 오, 살짝 넘어갔습니다. 응유엔 꼬국유엔. 뱅크샷의 기회가 계속 가고는 있는데 뒤돌리기죠? 자, 옆돌리기가 여기까지만 해도 득점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벗어나가죠. 네, 뒤돌리기 네, 성공. 리플레이 나가는 동안 황진 선수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빗겨치기 대회전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자, 아, 뒤돌리기 네. 대회전으로 갔는데 키스는 나지 않았어요. 운이 좀 좋았습니다. 네. 자, 힘만 있으면 득점이 가능하죠. 아, 길어지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키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빗겨치기 대회전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더 집중해서 얇게 치고 회전 이용하면 득점이 됐을 경우에는 또 아주 좋은 포지션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네. 아, 이게 안 맞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네. 자, 뱅크샷 노리죠. 오! 오, 이게 안 맞았나요? 참 묘한 장면이 나왔네요. 네. 네. 둘 중에 아무거나 맞아도 득점이 될 줄 알았는데. 허허. 아, 이게 맞지 않았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황재훈 선수도 지금 네. 쉬운 공을 또 놓쳤어요. 물론 이제 내공 위치가 조금 불편해서 아, 저 이 정도는 불편한 공은 아닌데. 자, 이게 지금 이목적부가 코너 쪽에 있었는데. 4세트 10이닝째 접어들었는데요. 응윤 선수가 9대3으로 네. 앞서고 있습니다. 황지현 선수도 지금 응윤 선수가 확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응윤 선수. 한볼 뒤돌리기로 갑니다. 5 쿠션으로 노렸는데. 오우. 네, 득점됐습니다. 네. 자, 1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역시 강점을 보이던 공은 계속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자, 길게 밑겨치기 밀리는 각이기 때문에 이제 회전을 좀 빼고 긴 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당점을 아래쪽에 놓고 투쿠션에서 퍼뜨릴 것인가. 회전을 뺐죠. 네. 네. 득점됐습니다. 네. 이제 오픈 브릿지를 이용할 때 굉장히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내 큐 끝이 공에 딱 닿을 때 이 브릿지에서 큐가 이렇게 떠버려요. 충돌하면서 네. 그렇죠? 임팩트 순간에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오픈 브릿지도 상당히 이제 편안한 그런 공격법이 될 수 있죠. 자, 옆돌리기. 자, 이제 네.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응윤 선수 12대 3으로 크게 앞서갑니다. 황지현 선수의 기세가 좀 확 또 사그러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제 석점 남았습니다. 회전을 충분히 살려서 네, 득점 성공. 13대 3. 승부치기 가겠는데요. 네. 이제 지금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승부치를 벌써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흥민 선수가 축구를 선택할지. 자, 뱅크샷을 하지 않네요. 옆돌리기도 하지 않고 뒤돌리기. 네, 정석대로 갑니다. 오, 이게 짧아서 득점이 되지 않았어요. 12점이 남은 황지현 선수. 자, 2점이 남은 응윤 선수. 베트남 선수들이 자, 응윤 선수의 승리를 좀 뭐 기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하. 아, 정말 이 황지원 선수의 경기력은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오늘. 네, 좋을 때는 정말 두려운 선수가 없어 보일 정도로 좋은 것만 계속 네,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은현 선수 시간은 뭐 아직 여유가 있군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세트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2대2. 아직 한 점 남았습니다. 뒤돌리기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하게 안쪽으로 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승부치기로 승부를 이어갑니다. 자, 4세트를 15대3으로 따낸 응윤과 국민 선수입니다. 황지현 선수의 마음속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승부치기 가면 응윤 선수가 이제 초구 공략이잖아요. 네. 그 전략에 대한 고민도 좀 될 것 같은데 오늘 두 선수 모두 초구를 놓쳤었기 때문에 그 초구 배치가 상당히 좀 어려운 배치죠. 네. 네. 자,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응윤과 국유엔 선수와 황지현 선수 세트 스코어 2대2 결국은 승부치기로 64강 진출자가 가려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승부치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경주입니다.